새해를 맞아 멋지게 변신하고 싶은 남성들을 위한 맨즈 뷰티 3종 세트를 만나봅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건강음료 휜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 만들어봅니다.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과 365일 안전을 지켜주는 타이어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끝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날씨 볼 때 기온보다도 정말 더 먼저 눈길 가는 게 사실 미세먼지 맞아요. 농도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생활 가전제품이 되는데요. 네. 이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공기청정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흡입구와 센서가 좀 막히지 않도록 공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뭐 대부분의 다른 가전제품도 비슷합니다만 벽이나 가구 같은 장애물로부터는 한 최소 50cm 정도는 떨어뜨려 놔야 이 공기 순환이 좀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먼지가 생기기 쉬운 부엌이나 거실 경계 그리고 옷방 같은 곳에 설치해 두면요. 먼지가 집안 전체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꿀팁은 네.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꺼두시는 게 좋대요. 그래요? 저는 거꾸로 요리할 때마다 이게 켜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 그 때문에 필터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를 끝내시고 나서 공기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고 이제 환기시키실 때 그때 청정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지금 알려드린 꿀팁들 잘 기억하셔서 집안 네. 공기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기 날씨계의 공기청정기 네, 윤수진 그렇네요. 캐스터. 예. 네. 일단은 미세먼지가 진짜 궁금해요. 오늘도 농도가 어떨지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 밤 늦게까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새벽부터 눈과 비가 내리면서 먼지를 해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영하 6도, 청주는 영하 2도, 보은과 옥천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국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니까요. 황사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감염병으로는 홍역, 장티푸스, 메르스가 있습니다. 주로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의 경우에는 기침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오늘도 수요일을 즐겁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설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그 옆엔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여러분 설민수 작가가 오늘 처음 네.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렇게 세 명이 팀이죠. 팀이죠. 그 라디오 오후의 발견 여러분 4시에서 6시까지 방송된 오후의 발견 PD, DJ, 작가로 네. 지금 저희끼리 다 해먹고 있는 중. 다 해먹고 있네요. 네. 네. 아 일단 여기서 만나니까 처음으로 만난 것 같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오후의 발견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아니 정식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긴장했어 지금. 네.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라디오식으로 소개 한번 해보도록 네, 좋아요, 하죠.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59억 원의 가치 걸어다니는 팬 추억 기억 중부지방의 셀럽 방송작가 설민수입니다.
가치. 가치 아니고 가치. 가치. 아, 왜 네. 59억 원이야? 나 갑자기. 어, 아직 1억을 덜 벌어가지고요. 올해는 1억을 더 벌 수 있도록 아, 힘차게 달려볼게요. 100보다는 99가 왠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중부지역의 셀럽 중셀. 어, 민수 씨 환영합니다. 강은경 선생님이 약간 옆에서 당황하셨는데 어쨌든 짝꿍이 또 새롭게 또 바뀌었어요. 네, 네. 제가 평소에 오후에 발견 라디오 팬이었거든요. 오,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서 네. 너무 반갑고요. 일단 분위기가 새롭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네, 시각 교환을 하겠어요. 지금 선생님 동공 흔들리고 계세요. 네, 지금. 예. 아니, 이렇게 정말 심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네. 첫 생방송 과연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굉장히 트렌드리한 저 설민수 작가가 남성분들을 위한 뷰티 꿀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아름다워지고 더욱 멋있어지고 싶은 남성분들 고민하지 마. 그리고 특히 우리 구본상 아나운서님. 아, 남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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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띠용. 지금 출발합니다. 렛츠고! 어머, 깜짝이야. 잠이 확 달아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바꿔 눈썹도 다 바꿔 얼굴도 다 바꿔 몸매도 다 바꿔 뭘 그렇게 바꾸고 싶냐고요? 새해를 맞아서 얼굴도 몸매도 마음도 변화를 주고 싶은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발로 위 바야흐로 맨즈 뷰티 전성시대. 남성들도 아름다울 권리가 있다. 남심을 저격하는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남자가 되고 싶은 민수 씨.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멋져질 수 있다는데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 격하게 예뻐지고 싶은 저 설민수 작가가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왁싱, 네일아트, 속눈썹 펌, 면자까지 다 가능한 콘탈 뷰티샵이에요. 와, 정말요? 근데 제가 사실 네일아트는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느낌 아니까 패스하고 싶은데요. 네. 왁싱은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네. 왁싱을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요새 남자분들도 아이브로우랑 수염, 브랜나루 많이들 하세요. 하시면 만족 도가 커서 계속 제 방문이 많으시고요.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분 전환도 하고 멋져지기까지 한다니. 뷰티를 위해서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죠. 오늘 설민수 작가는 아이브로우 왁싱에 도전했습니다. 어머,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뜨거운 건 아니죠? 네, 네. 따뜻해요. 오! 괜찮아요. 네. 뭐라고 될까? 그 핫팩이 막 따끈따끈해진 느낌? 이제 뜯을게요. 어, 눈썹 제로 색깔 하나도 안 했어. 네, 살짝 따끔. 어? 이거 지금 빼신 거예요? 네, 안 아프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침에 쪽집기 뽑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 네, 생각보다 많이들 안 아파하셔서 다시 재방문이 많으세요. 아, 정말 이 정도라면 전 매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이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브로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데요. 네. 남자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워서 적당히 합니다. 그럼 남성미는 죽이지 않으면서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연스럽게요. 일반 쉐이빙은 유지 기간이 짧고 깔끔함이 떨어지지만 왁싱은 유지 기간이 한 달이나 됩니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깔끔해졌죠? 왁싱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양쪽 눈썹의 대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예뻐지기로 한 날, 한 가지 뷰티 아이템을 더 장착할 차례.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 뭐죠? 언뜻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눈썹 파마를 하는 중이랍니다. 속눈썹 파마를 하면 미모가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데요. 역시 예뻐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연고나 약 같은 걸 바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약간 눈에는 좀 뭐 안 좋은 거나 이런 게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는 인증된 제품만 쓰기 때문에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속눈썹 하마는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C컬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처진 속눈썹을 올려주기 때문에 세안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됐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앉아서 확인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네, 눈썹이 하늘도 뭔지 모르고 치켜 올라갔는데요. 눈이 굉장히 또렷해진 느낌이 들고 네. 선명하고 약간 박보검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설보검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왁싱과 속눈썹 파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털에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을 해봤는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스트레스까지 확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남성분들 이곳에 오셔서 털에 대한 고민 탈탈 털어버리소서! 미모 상승으로 자신감도 올랐겠다. 서둘러 다음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핫하다는 에어리얼 후프를 배워볼 차례. 공중에 매달린 후프를 활용한 신개념 운동법인데요. 몸의 밸런스를 바르게 잡아주고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오, 그렛! 엄지척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굉장히 쌍남자거든요. 여자한테도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데 자존심 상하게 이런 걸 매달려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남성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그럼요.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문의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직 용기가 부족하신가 봐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저 설민수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남성 대표로 나선 50대 초반의 카메라 감독님. 우와, 멋지게 동작 성공.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맞네요. 손도발 안 돼. 시선 박수.
아름다운 조명이 반짝이는 곳, 맨즈 뷰티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요즘 핫하다는 남성 메이크업을 받는 민수 씨. 그 중에서도 과하지 않으면서 인상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음영 메이크업을 받으며 아찔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음영 메이크업이 인기가 있는데요. 좀 커 보이는 얼굴을 축소돼 보이게 하고 이목구 부위는 좀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데 눈매는 좀 그윽해 보이는 게 포인트고요. 약간 탄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살려주는 음영 메이크업. 중부지방의 셀럽 털민수 작가도 질 수 없겠죠? 남성들도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과하지 않은 맨즈 뷰티 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2019년 보내세요. 오늘 설민수와 함께한 맨즈 뷰티 3종 세트 어떠셨나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2019년에는 여러분도 예뻐지고 멋져지소서. 네, 네, 잘 봤습니다. 끝에 굉장히 멀쩡하게 나오겠는데 처음에 바꿔 이거 오늘 그걸로 입고 나오셨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놀랬어 진짜. 머리 산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 부르시다가 네. 마지막에는 거의 아이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지막에 아이돌 된 부분을 굉장히 길게 방송에 내보내준다고 하셨는데 PD님께서 저와 약속을 안 지켜주시네요. 왜 설다니엘 같기도 하고 그래. 너무 안 티이신 걸로 오늘 알게 됐어요. 근데 조금 바쁜 건 같았나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은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든 내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야 내 자신도 네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선생님, 저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또 들이대신다. 아니, 왁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눈썹도 정리가 되어 깔끔하고요. 일단 오늘도 메이크업도 되게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 좀 출연이라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남성분들도 그 맨즈 케어, 스킨케어 같은 것들도 일단 다들 뭐 자기한테 맞는 제품들 구입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하는 경우들도 꽤 이제 늘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외모를 가꾸는 남성을 그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남성 뷰티 시장도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네네. 2012년에 1조 원을 돌파했고요. 2016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50대 남성의 화장품 소비가요. 전년도 대비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 구정 선물 또는 생신 선물로 화장품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까 50대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실력 보고 저 뭐 놀랬거든요. 대단하시죠. 민수 씨 하는 거 보고 조금 부담스럽고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정말 용기를 냈어요. 저는 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던 거고요. 우리 구본상 아나운서도 네. 에어리어로프 도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안 좋아하시는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네. 남성분들도 아주 이지하게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민수 씨와 함께 만나봤는데 사실 우리 아빠들은 목욕탕 가서 거기 있는 스킨 로션 바르면 끝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네. 멋진 맨즈케어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셀 민수 씨 오늘 소식 잘 봤고요. 잠시 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위해서 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두 분이 네. 함께 내주시죠. 네, 민수 씨. 네, 문제 나갑니다. 외모를 가꾸는 저 설민수 작가와 같은 남성과 관련된 뷰티 산업을 이르는 말을 골라주세요. 1. 이너 뷰티 2. K-뷰티 3. 아모르 파티 네. 4. 맨즈 뷰티입니다. 네. 뭐 아무 말이나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느낌에는 아너를 예. 노래 아닐까요? 자, 남성과 관련된 남성이 영어로 뭘까를 생각하시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나는 예뻐지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뷰티 꿀팁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여성분들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혹시 네. 남성분들 계시다면 우리 또 나만의 꿀팁 많이 방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름다워졌으니까 다음은 좀 입이 또 즐거워질, 건강해질 그렇죠. 차례가 됐습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가 열렸어요. 네, 저 이 시간 정말 기다렸거든요. 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오늘은 또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저도 너무 기다려졌고요. 메뉴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그 겨울 채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채소. 네. 네, 근데 사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고기 종류나 간편하게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에 가장 부족할 수 있는 게 채소인데요.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점 내가 몸에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그야말로 뭐 제철 채소를 좀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혹독한 추위에서 이 농축한 영양, 건강한 채소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오늘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채소가 케일입니다. 케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 식재료 중에 하나로 뽑히죠. 아, 저는 디톡스 할 때 케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한번 갈아서 마셔본 적이 있는데 네. 케일의 효능이 또 궁금합니다. 네,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에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고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과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면역 향상에도 좋고요. 또 니코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해주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 건강에 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어릴 때 이거 저기 갈아서 어머니 주실 때 가끔 있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갖고 네. 이렇게 효능이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 좀 많이 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케일에 의해서 두 번째 채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방울 양배추입니다. 방울 양배추는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고요. 추운 겨울 양배추 모양의 머리가 자라면서 이 계절에 먹어야 될 가장 좋은 채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방울 양배추 이거 좀 저는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귀엽긴 한데. 네, 네. 보기엔 귀여운데 맞아요. 역시 네. 맛이 없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마지막 채소는 어떤 건가요? 단맛이 나는 뿌리라는 당근입니다. 아. 당근은 가을과 겨울의 제철이죠. 단맛이 더 깊어지는 채소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맘때 수확하는 제주 당근이 가장 당도도 좋고 약성이 좋습니다. 제주 당근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당분을 축적해서 12월에서 1월에 수확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딱 이때네요. 네, 맞아요. 요즘 당근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당근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 당근이 굉장히 달아서 네. 자주 먹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하루에 당근 주스 한 240cc 정도 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네.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당근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겨울 채소로 뭐 케일, 방울, 양배추, 뭐 당근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늘 메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그 겨울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콩입니다. 콩으로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행히 전 채소만 그쪽으로 콩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스러운데요. 일단 오늘의 메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흰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입니다. 제가 평소에 쉐이크는 자주 먹는데 흰 강낭콩으로 만든 쉐이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간혹 콩을 편식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코아 쉐이크로 만들어 먹으면 네. 거부감도 없고요. 콩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는 뭐 흰 강낭콩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네, 영양은 듬뿍 들어갔고요. 목 넘김도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누구의 입맛에도 잘 맞는 메뉴예요. 네, 우리 지훈 씨가 저기 수요일 기다리면서 고기 메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씹을거리들 기대했는데 네. 더 좋은 건강 음료를 오늘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 콩으로 알려진 흰 강낭콩을 이용한 저칼로리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맨즈뷰티 촬영 이후로 제가 뷰티,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어요. 네, 흰 강낭콩에 들어있는 파세올라민 성분은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흰 강낭콩으로 만드는 음료 너무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되는 거 맞나요? 표정이. 빨리 먹고 싶어요. 음료도 이렇게 씹으면서 남겨주는 게 좀 네. 비슷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흰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 재료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불린 흰 강낭콩입니다. 흰 네. 강낭콩이 없으면 병아리콩이나 검은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 대체할 게 있군요. 자, 바로 이어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네요. 네, 달콤함을 더해줄 코코아 파우더 준비하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보이네요. 네, 완숙 바나나로 준비해주세요.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주고요. 칼륨 함유량이 높아서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그 밖에 우유, 소금, 아가베 시럽이 들어갑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준비하셔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뭐 흰 강낭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강낭콩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강낭콩 키우면서 그게 일기 쓰고 요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 흰 강낭콩.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저도 말도 안 돼. 너무 옛날 얘기를. 네. 네. 일단 흰 강낭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흰 강낭콩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부족한 열량을 또 보충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좋고 또 근육을 만들 때 기초 대사량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죠. 네, 저도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흰 강낭콩을 밥에 넣어서 같이 먹은 적은 있었는데 네. 식감이 좀 그리 좋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갈아가지고 쉐이크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달리 먹는 방법으로는 삶은 흰 강낭콩을 찌개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삶아서 스프나 샐러드에 이용하시면 너무 좋고 삶은 콩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그때그때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바나나가 이렇게 네네. 검은 점이 박힌 완숙 바나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준비한 이유도 있나요? 까맣게 그 점이 생기면 버려야 되나 할 정도로 네. 익혀야지만 칼륨과 섬유소가 농축이 되고 그다음에 당도도 좋기 때문에 네네. 완숙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저를 색깔이 저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오히려 그때가 제일 맛있다는 거. 자 그러면 뭐 재료가 간단해서 조리 과정도 간단할 것 같은데요. 조리 과정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믹서기에 불린 흰 강낭콩을 넣어주세요. 얼마나 불려야 돼요? 흰 강낭콩은 아주 단단해서요. 찬물에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해요. 콩이 2배 이상 커지면 알맞게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끓는 물에 불린 콩을 넣어서 40분 이상 삶아주세요. 네, 자 흰 강낭콩에서 완숙 바나나도 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코아 파우더 톡톡 들어가네요. 네, 100% 코코아는 페닐에틸 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가베 시럽도 넣어주셨네요. 네, 아가베 시럽과 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더 당도를 높여주시고요. 간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유가 듬뿍 들어갑니다. 네, 가득 우유를 넣어주세요. 우유가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준비한 재료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네, 이제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재료 손질할 것도 없고 뭐 구하기 어려운 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요. 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색감이 점점 진해지는데 곱게 잘 갈렸네요. 네, 맛있고 건강한 흰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 완성입니다. 코코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데 투명한 컵에 이제 가득 담아주십니다. 차갑게 마셔도 좋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너무 건강한 쉐이크가 됩니다. 특히나 흰 강낭콩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6종, 비타민이 9종이 들어있는 슈퍼푸드이기 때문에 꼭 챙겨드세요. 네, 일단 콩 들어갔죠. 바나나, 우유 들어가서 진짜 한 끼 식사로도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달콤한 코코아 파우더 덕분에 맛이 심심하지 않고 달콤합니다. 네. 이 조합이 어떤 맛을 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저희 어머니랑 다른 게 옛날에 이제 케일 주스 담은 케일만 네. 써서 막 근데 흰 강낭콩만 넣었다 그러면 제가 약간 맞아요. 울었을 것 같은데 코코아 네. 파우더를 넣어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뭐 한번 예, 다 같이 한번 쭉 들이켜볼까요? 뭐 짠이라도 해야 되나요? 짠? 예, 네. 뭐 짠. 맛있게 드셔보세요. 민수 씨가 지금 작은 신음 소리가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맛이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취하정이 들어왔어요. 아, 취하정이요? 예. 취하정이에요. 뭐랄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목 넘김이 좋죠.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맛이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 강낭콩에서 나오는 어떤 그 단백질, 콩, 두부 같은 그 단백질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코코아 파우더가 뒤에서 그걸 확 감싸주니까 네. 건강하면서도 아 맛있어라는 것을 뒤에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계속 꿀꺽꿀꺽 마시게 되는 바나나의 또 부드러움이 또 있고 아 바나나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향이 다 살아있어요. 네네. 약간 저는 미숫가루 맛 나지 않아요? 처음에 딱 마셨을 때 달콤해갖고 약간 미숫가루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고기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고기를 안 먹고 이게 먹는 게 아침에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도 지금 거의 한 3분의 1 남기고 다 지금 들이키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에 네. 바나나 향이 마지막 넘길 때 싹 들어오니까 네. 진짜 딱 완성이 되는 느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브런치로 딱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고 정말 맛있게 뭐 아이들도 정말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정말 맛있는 브런치 메뉴를 만나봤더니 다음 주엔 어떤 브런치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 메뉴를 함께 먼저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메뉴는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입니다. 야,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인데요, 진짜?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재료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감자, 오이, 당근, 양배추, 양파, 소금, 소고기 다짐, 달걀, 유기농 마요네즈, 유기농 설탕, 머스터드, 모닝빵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좀 재료가 그래도 좀 펼쳐져 있는데 그래도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다음에 만나볼 메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흰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가 되겠는데 요거 네. 만들어서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죠.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쿠킹 클래스 수강권 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겠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를 검색하시면 들어보셔서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하셔서 네네. 맛있는 브런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을 너무 유쾌하게 만들어준 우리 네. 중셀 민수 씨 그리고 또 맛있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강윤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네. 오늘은 의자나 소파를 이용해서 팔 뒤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벤치 딥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박스를 이용해서 동작을 할 건데요. 집에서는 소파, 의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박스 끝에 앉아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박스 끝을 잡아주시고요. 골반 넓이보다 넓게 위치. 그 다음에 발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주실게요. 발을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허리를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힙을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펴서 위로 올라오는 동작.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내며 올라와요.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가 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팔뚝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가고요. 그대로 힙을 바닥에서 떨어뜨려 줄게요. 귀하게 멀어지게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발을 쭉 뻗어주고요. 다시 접고 뻗어주고 귀하게 멀어지게 유지해주고요. 발 뒤쪽에 좀 더 집중해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쇄골을 더 옆으로 길게 늘려주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동작해주셔도 좋습니다. 위로 업 올라와서 힙 내려놓고 전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외모를 가꾸는 남성과 관련된 뷰티 산업을 아우르는 신조어는 네. 무엇일까요? 1번 이너뷰티, 2번 K뷰티,
3번 아모르 파티, 네. 4번 맨즈 뷰티. 네. 네. 자, 정답. 아, 남성에 주목하시면 바로 맞추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샵 0997번,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는 뷰티 꿀팁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혼자만 네네. 알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윤 씨는 나만의 그 미모를 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뭐 있으세요? 이것까지 해봤다요? 네네. 뭐가 해봤다. 있을까? 어, 그거요. 양배추 즙 드셔보셨어요? 아, 이거는 뭐 위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맛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 제가 마셔봤습니다. 아, 그 건강을 위한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네.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여러분 네. 하고 계신 것들 꿀팁 대방출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지윤 씨가 위가 아플 때 양배추 즙을 먹은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약을 먹는 거죠. 그렇죠. 뭐 머리 아플 땐 두통약, 감기 걸렸을 땐 감기약, 뭐 소화할 땐 안 될 땐 소화제 뭐 이렇게 등등해서 종류별로 그때그때마다 약을 많이 드는데 네. 어르신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약봉지만 들어간다. 제가 요즘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지만 이 약도 잘못 복용하면은 정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약 사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안전을 또 지켜주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주는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어까지 예,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이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약과 타이어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알쏭달쏭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먹게 되는 약 만약 약을 하나의 단일 상품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깝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바로 먹지 못하는 약들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잘 몰라서 그냥 바로 폐기시키고 있어요. 아니 약 뭐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서랍에다 다 먹을 때까지 넣어놓고 먹지는. 약에 대한 속설 큐! 역시 엄마가 해주는 그 무 넣고 지진 고등어 조림은 이거라니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밥도 먹었겠다. 그래 이제는 약 먹을 타임. 자. 아이고 이거사 약은 자고로 식후 30분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아유 그 일이 뭔데 지금 아유 일이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선생님 안 그래요 식후 30분 꼭 지켜야 되나요? 모든 약을 식사 후 30분에 복용해야 하기보다는 각 약물의 특성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적절한 약효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복용하면 좋은 약물들이 있는데요. 위궤양 치료제와 같은 위장약과 일부 당뇨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은 식 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이제 잘 준비도 끝냈고. 아, 맞다.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나. 아, 이 커피라도. 아, 맞다. 커피랑은 안 되는데. 아, 딱 한 번이면 괜찮겠지. 아, 그래도 커피는... 아이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선생님, 딱 한 번인데 괜찮겠지요? 네! 약을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의 산도를 높여 약효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자몽주스의 경우 일부 약물의 흡수와 간대사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을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우유의 칼슘 성분이 약물과 결합해 약물의 체내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종합감기약이나 피로회복제를 커피와 함께 복용할 경우 카페인 과다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늘어나는 약이 이렇게 많아 그래 팔다리 어깨 무릎 쓰시고 결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아이고 약 먹는 것도 귀찮다 그냥 한 목에 털어놓아야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겠지요 예?
약물은 상호작용을 통해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임의로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사제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고, 제산제는 일부 항생제와 아스피린 등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약의 용법을 준수해 주시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약에 대한 이야기. 떡주부 대웅동의 한 약국을 찾았습니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는데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서랍이나 식탁 위, 또 장식장 위에 혹시 약병, 약봉지들 있지 않나요? 상비약이라고 가지고 있는 약들의 유효기간, 알고 계세요? 약이 말이에요. 모양도 색깔도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변색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유통기한은 지났다고 하고 요거 아깝긴 한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약은 겉보기에 이상이 없고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벌써 안에서는 산화가 이루어져서 그 약이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알약하고 과로약, 요 시럽에도 그 유통기한 차이가 있나요? 더 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조제된 알약 같은 경우에도 보통 두 달 정도 안에 먹는 게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아기들을 같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럽하고 가루약을 섞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짧아지겠죠. 네. 한 2주 정도 안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처방받아 오래된 약들, 언제 조제했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약들. 아깝다고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떡주부가 드리는 두 번째 팁. 그렇다면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버리라 해서 과감하게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약을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요? 예,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약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버려졌을 때 여러 가지 독성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될 약은 약국에 가시면 각각 폐기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국은 그 수거함을 통해서 그 수거된 약들을 도매상을 거쳐서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 장소까지 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안약은 한두 번 넣고 버리지 못하고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다네요. 안약은 병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존제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으로 된 안약 같은 경우에 특히 인공눈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는 순간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약에 이어 이번엔 타이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2.5명당 한 대 꼴인 자동차, 타이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 사모님, 타이어 교체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 정비소 좀 들리겠습니다. 김기사, 지금 무슨 소리야? 그동안 회사 집, 집, 회사 집. 이렇게 5년인데 타이어는 무슨 운전해. 아니, 안 그래요. 5년밖에 안 됐다고요. 벌써 뭘 갈아? 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타이어로 유통기한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경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어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로 유통기한을 보고요. 3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신 이후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같은 멋쟁이한테 블랙이라니요. 블링블링도 아니고 타이어가 블랙이라는 게 말이 돼요? 어디 블링블링한 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네?
타이어의 이제 주 원료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 원료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검은색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 가루를 이제 타이어에 배합을 해서 타이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건데 하얀색 이제 카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타이어에 가끔씩 보시면 옆면에 하얀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 경우.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군! 장군! 아이 대체 이 난리 동해! 아이 거북선은 어쩌고 어디가 계신 겁니까 얘? 내가 겨울철 타이어 점검하는 것을 조객에 알리지 마라. 아니 대체 장군님이 타이어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따라가시면 이제 트레드 만무한계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10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모자가 지금 다 가려지시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타이어가 이제 안전성이 있는 타이어고요. 여기서 3호 부분이 조금 이제 안 가려지시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신다 이러시면은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방문하셔서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2만 5천여 개의 부품 가운데 유일하게 도로에 닿는 부품 타이어. 겨울철 안전운전에 타이어만큼 중요한 부품도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용어들도 쉽지만은 않아요. 이 크랙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크랙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저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죽들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고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고무가 딱딱해지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크랙 현상은 이제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이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공기압만 잘 보셔도 예, 한 60%에서 70% 정도는 예방이 되세요. 예. 특히 요즘 출시되는 차에는 공기압 경고등이 내재돼 있어서 공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연비에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데요. 바람 빠진 타이어는 기름 먹는 하마나 다름없대요. 그렇다면 무조건 빵빵하게 채워주면 좋을까요? 공기압을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넣는 거는 반대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넣으시게 되시면 첫 번째로 타이어가 빨리 닳아져요. 네. 타이어가 빨리 닳아지고 두 번째는 코너링 돌 때는 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차량 옆면에 보시면 적정 공기압을 차량 제조사에서 적어 놓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맞추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눈길 운전에 필요한 필수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프레이보다는 스노우 체인이, 또 장거리 운전에는 윈터 타이어가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안전벨트도 맺고, 자 여러분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겨울철 안전 운행하세요. 출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약,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타이어. 약과 타이어에 관한 사용설명서, 오늘도 궁금증 해결입니다. 네. 아, 네, 이렇게 꽁트로 재미있게 살펴봤는데요. 기억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약 먹을 때 좀 귀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 네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좀 주로 하시는 건데 지윤 씨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귀찮잖아요. 귀찮아도 네. 한 가지씩 그때그때 맞춰서 꼭 드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가져가셔서 폐약품 수거함에 꼭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약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이어의 유통기한 한도 3에서 5년이라는 거. 저도 타이어를 교체한 지 좀 오래된 것 네네. 같은데 이렇게 아까워서 조금만 더 타야지 하기보다는 그럼 돈보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럼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내드렸던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과 관련된 뷰티 산업을 아우르는 신조어를 맞춰주시는 거였죠. 네. 정답은? 렌즈 4번 뷰티 네, 렌즈 뷰티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7596번님 네. 그리고 716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7596번님 살펴보죠.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코팩은 물론이고 눈썹이 풍성해진다는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런 크림이 있어요? 아, 눈썹이 풍성해지는 크림. 또한 코털 깎는 모습에 깜짝 놀랍답니다. 외모관리 짱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코털은 관리해야죠. 이거 저기 아,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요.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대학생 아들이잖아요. 한참 또 저기 연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과감한 추측. 네. 네. 저희 제작진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지은 씨의 의견이고요. 예. 7160번님께서는요. 예뻐진다는 거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죠. 1일 1팩 좀 번거롭지만 피부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1일 1팩도 한참 또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네. 제가 혜선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피부 어떻게 하느냐. 1일 1팩 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 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이 벌써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특히 이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내일 오후 2시 그리고 7시 30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상영한다고 합니다. 네, 영화가 이제 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꼭 시간 내서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아침에 내일 예고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수제 가구 그리고 수제 가방의 매력에 빠져보시고요. 네,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설 물가 그리고 설 연휴 때 교통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8시 30분에 꼭 다시 찾아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 드립니다.